뒤돌리기 얇게 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맞춤 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골라놓은 게 있는데요. 에버리지 0.4, 대대 20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목표 성공률과 통과 성공률을 제시해 드렸고요. 오늘은 14번 배치, 뒤돌리기 얇게 잘 치는 방법. 이런 배치입니다. 뒤돌리기를 얇게 잘칠 수만 있다면 제2 목적구인 빨간 공이 빅볼이 되죠. 뒤돌리기 얇게 잘 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배치는 최성원 선수가 부럼달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이러한 얇게 치는 뒤돌리기를 성공해서 챔피언이 되었는데요. 그 경기를 보고 때로는 얇게 잘 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일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얇게 잘 치기 위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런 배치를 제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최성원 선수의 배치도 당구박사 앱에 뒤돌리기 편에 들어 있습니다. 목표 성공률과 통과 성공률을 썸네일에 제시를 했는데요. 이 배치를 10번 쳐서 8번 성공할 수 있는 목표 성공률은 80%로 제시를 했고요. 80%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꽤 필요할 겁니다. 그 전에라도 다음 연습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통과 성공률 60%는 만족을 시켜야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60%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뒤돌리기 얇게 치는 요령은 어떤 요령이 있는가 하면 얇은 두께를 칠 때는 일정한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로크 방식에 따라서 얇게가 맞았다, 안 맞았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얇은 두께를 안정적으로 치려면 스트로크가 일정해야 됩니다. 얇은 두께를 칠 때의 스트로크를 정해놓고 항상 그 방식대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냥할 때 스쿼트를 고려한 겨냥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큐의 각도나 또는 큐 스피드, 회전을 준 양에 따라서 스쿼트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적게 일어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커브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겨냥을 할때 큐의 각도, 속도, 회전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겨냥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치는 첫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잘 이용되어서 많이 누우면 누울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노란 공이 첫 번째 쿠션에서 가깝기 때문에 첫 번째 쿠션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빠른 속도로 치거나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짧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두께 실수가 있어서 조금 두껍게 맞더라도 짧게라도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쿠션에서 많이 누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됩니다. 너무 빠른 큐 스피드는 쿠션의 반발이 커져서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공과 일목적구의 거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두께 겨냥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러한 요령을 가지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치면 쿠션의 반발이 심하니까 부드럽게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합니다. 너무 아슬아슬하게 맞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게 치면 쿠션의 반발이 커져서 첫 번째 쿠션에서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너무 세게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배치가 최성원 선수가 친 것을 보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최성원 선수는 이것보다 좀더 어려운 배치였는데, 최성원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수비를 고려한 면도 있습니다. 네번 중에 두번 성공했습니다. 안 맞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결코 쉽게 칠 수는 없겠죠. 다섯 번 중에 세 번 성공했습니다. 당구 박사인 저는 당구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대대 26점 치고 있고요. 에버리지 0.6을 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 중에 네 번 성공했습니다.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당구대에 당구 교재 내용을 펼쳐놓고 연습할 수 있는 BPS 새해부터 요금이 인상된다고 가격이 인상된다고 공지 드렸습니다. 혹시 BPS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 시도해서 다섯 번 성공했습니다. 여덟 번 중에 여섯 번 성공했습니다. 남이 치는 거는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의외로 쿠션이 가깝기 때문에 짧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 중에 여섯 번 성공했습니다. 이 배치에 대해서 목표 성공률 80%에 통과 성공률 60%라고 제가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60%가 되었는데 제 예측이 맞았네요. 10번 중에 7번 성공했습니다. 성공률 70%. 이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 두시면 맞춤 레슨에 3구 대표적인 기술 20이라고 써 있고 에버리지 0.4 대대 20점 목표 3개월 코스라는 이 썸네일 이 내용인데요. 20개의 연습 배치가 들어 있습니다. 3쿠션 10개 되는 기술 중에서 대표적인 배치 하나씩만 고른 겁니다. 이 배치를 3개월 정도만 당구 박사가 제시한 목표 성공률과 통과 성공률에 맞춰서 3개월 정도만 연습하시면 3구 초급자분들, 4구 200점, 150점 치는 분들 3개월 후에는 16점에서 20점 사이의 점수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BPS로 연습하면 당신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